일단 여기는 지금 영국입니다. 네, 영국 런던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하나요? 달려라왕탄의 주제는 미니 골든벨입니다. 미니 골든벨. 아, 미거스. 실버벨 없나요? 오 미거스. 네. MC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으니 마지막에 팀을 선택해서 벌칙을 받는 메리트요? 어? 그치 MC 자기 MC? 네. 어 태영이 MC 안 해봤잖아. PC? 아니 잠깐만 메리트가 뭔지 그래, 듣고 듣고 가야지. 메리트 있다. 뭐 뭔지 듣고 가야지. 그래. 아 메리트요? 네. 메리트가 있다는 게 큰 메리트. 어. 자기 MC 한번 해보실래요? 안 좋은 건 아닌 거잖아. 그쵸. 좋은 거야. 좋은 어? 벌칙 할래요. 네, 태영이가 MC 하는 건 한 번도 없어. 태영이가 하는 걸로. 뭐 벌칙 안 걸릴 수 있는 뭐 조례 찾아서 하는 거.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땐 같이 얻어가는데 항상 MC는 네. 근데 태영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 그래 좋아 받아 행태 가자 행태 투표 안 하고 그러면은 진행태 형 네 네 그럼요. 어 오늘의 MC는 태영이. 어 과연 그의 진행은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실망할 것인가. 자 MCB 자, 진행 한번 해주시죠. MB. 뭐 이런 거 없나요? 뭐 이런 거 없나요? 뭐? 나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제 아. 교과서 읽듯이 자 자 태현씨 오늘 뭐하나요? 바로 하면 되나요? 네. 자 1라운드입니다. 답이 나와요. 바로 1라운드요? 네? 바로 이렇게 1라운드로 들어가? 아니 포부라도 좀 얘기해주시고 뭐 네. 뭐 소감 어때요? 어 MC가 제가 사실 저는 MC라면 많이 떨리게 되는데 벌칙을 안 받기 위해서 제가 안 떨고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와 네. 시작부터 목이 떨리는데 많이 떨리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오늘 착장이 약간 MC스럽긴 해요. 아 맞아요. 약간 아, 진행자 같아. 어 혼자 안경 썼잖아. 네. 그럼 아, MC지 뭐. 오늘의 진행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시죠. 자, 1라운드 게임은 소리 퀴즈 게임입니다. 와, 소리 퀴즈. 소환 게임이죠? 네,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인지 맞히는 게임인데요. 아이고, 소리를 야. 먼저 듣고 제가 문제를 출제하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이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AI가 MC 거든요. 저 죄송한데요. 아, 저, 설명 좀 키워주면 안 되나요? 저 MC처럼. 뭐라 하는지 안 들립니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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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문제는?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자,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이 소리를 냈을까요? 오케이 아 누가 소리를 냈을까? 우리가 하나 하던 거잖아. 우리가 항상 하던 거잖아.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왜? 언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네. 어떻게? 자 6화원칙을 말해야 되나요? 아 아니 그런 거는 약간 아니 그냥 해보는 거예요. 오바고요. 그냥 무슨 소리인지 맞추면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누가 아, 소리를 내었는가? 불려주세요. 왜까지? 왜까지? 아! 아 뭔가 이거는 근데 아~ 약간 야, 근데 이거 정국이 같지 않아? 아! 어. 아니 지민이 정국이 같아. 이건 진영 같은데 뭐지? 아 난 지민 난 아 그래? 한 번만 더. 자 정답을 내실 때는 자 손을 들어주세요. 본인 이름을 외치면서. 아! 이거 야 이거는 보통 내가 뭘 떨어뜨리거나 깨뜨릴 때 주변에서 화났을 때 내는 소리인데. 자, 야 뭔가 피해 났을 때. 내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 땡. 지민. 예.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놀이기구를 보고 화난 지민. 비슷해요. 땡. 오 비슷하다. 비슷해요? 지민인가? 진! 이런 거 얘기해줘도 되죠? 뭐 비슷하다고. MC 재량이에요. MC 재량. MC 재량 거 나왔을 때 이제 거의 정답을 말해주셔도 돼요. 네. 오늘은 태형이 세상에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주워먹기 가능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진. 예. 놀이기구를 보고 탄식하는 지민. 땡. 정국. 예. 놀이기구를 타고 싶은데? 땡. 아 야 이거 벌칙 빠졌냐 이거 벌칙 빠졌냐 솔직히 인간적으로 벌칙까지는 들으셨는데 미슈가 놀이기구가 아닌가 봐 미슈가 네. 벌칙을 받기 직전에 진영 땡 어 잠깐만 한 번만 더 들어볼게 누구 목소리인지 좀 봐 진영 같은데 너무 어렵다 아 정국이 아 이쯤 이제 MC분께서 이제 슬슬 이제 힌트를 좀 주세요 정국 아니면 지민이야 힌트 원해요? 네네 어떤 힌트를 원해요? 육하원칙 좀 하나를 얘기하세요 누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어떤 상황? 아, 바이킹을 타는 건 맞아요. 아 그래 그 편이야. 나 알 것 같아. 바이킹을 탈 때 제이홉이 정답을 말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진이 열 받아서 아 소리치는 장면. 네, 지민. 지민이 목소리 같은데. 그 나도 저 제가 문제를 자꾸 못 들으니까 진영이 화나가지고. 어 맞다. 이게 어, 소리치는 장면인 것 같아. 저... 땡! 아, 땡이? 제이홉! 바이킹 타기 전
지민이가 바이킹을 보고 나서 탄식의 소리. 아니요. 아, 땡. 이거 지민이 아니야. 지민이가 아니야. 정국이지. 아니 그건 말해줄 수 없죠. 정국이 아니야? 정답. 정국. 어? 정국. 형과 내가 바이킹을 타고 있는데. 예. 벌써부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말씀하세요. 형이 문제 못 맞춰서 내가 아 하는 소리. 오 뭔가 그렇다. 아 어, 진짜 비슷해요. 그렇군요. 진. 답답할 텐데. 일단은 그렇지. 정국이가 맞아요. 그래 정국이라니까. 아 정답. 아 형. 왜 그랬어요? 정국이가. 정답. 뭐 진행자. 정답. 아니, 정답 말하면 안 돼. 본인 이름을 말해야 돼. 제가 먼저 말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정국이가 바이킹에서 같이 타고 있는데 예, 예. 상대방이 정답을 못 맞췄어요. 아 진짜 아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슈가 바이킹을 한번 더 타고 싶은데 못 하게 해서 아, 삐진 정국. 이 생각도 했는데. 아, 아니야. 아니에요. 바이킹 한번 더 탔어. 땡땡땡. 아 좀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 아 정국. 진짜 쉬워요. 맞추다가 이제 끝난 거예요 타이밍. 예. 그래서 그 마지막 한 문제를 못 맞췄어요. 아 너무 아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아쉬. 이런 거 있잖아요 정국이가. 아, 야 슈가 슈가. 정답을 알고 있는 정국. 진! 지민! 아 진짜 비슷한데 그 반대말이에요. 진! 정답을 아는데 표현을 못해서 답답한 정국. 어? 와... 지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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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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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 맞아요? 어 맞아요. 정답. 아 아니 기뻐할 타이밍 좀 빨리 좀 주라고! 아니 타이밍 정답. 타이밍 딱 기뻐야 되는데 아, 예. 한 바퀴 늦었어. 기뻐야 되는데 아 지금 기쁜지 안 기쁜지 좀 찜찜하단 말이야 지금. 정답 정답. 아니 아니 지금 정답을 맞췄는데 별로 안 기뻐. 이 뭐지 이 찜찜함. 이게 첫 문제란 말이죠. 자 이대로 아홉 문제를 더 맞춰야 된다 말이야. 아니, 자 이제 잘할 거야.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12시간 됐다. 이거 MC 세량이 조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네. 알갈이 됐습니다. 네 오케이. 이제 네.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네. 자, 힌트를 많이 주세요 이런 거. 네. 어, 저 거의 다 좀 두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이건 남주이잖아. 제 목소리인데 딱 봐도 발광 어느 상황에서 나온 소리일까요? 진! 이 상황만 말하면 다 끝이. 진! 그게 정답. 진영은 왜 날아가는 거야? 보드게임을 할 때 아 땡. 보드게임을 할 때 아 땡. 어떤 상황? 어느 편인가요? 왜 이렇게 그 편이면은 다 얘기돼요. 바이킹 편? 아니요 이거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본 곳이에요. 자, 이제 소리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방탈출. 아, 아니에요. 지민 무언가를 해보고 맨날 발광할 때마다 처음 하는 거 아니야? 도자기 편에서. 오! 도자기 편에서 오, 다른 멤버가 이게 아... 이 돌아가는 게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한 남준 형이 쏟아. 아래. 자, 하세요. 정답. 와. 아, 이거 태영이가 빠그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난 내가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야, 이걸 상황만 말하면 맞춘 게 대박이다. 야, 왠지 그래. 이걸 어떻게 발광 어, 발광 대박인데? 잘 챙겨보는구나. 아니, 발광 잘 챙겨봐도 이걸 어떻게 맞춰? 이게 막 찍어져가지고 이렇게 되게. 왠지 세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호비가 누구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호비 형이 누구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아, 이게 말인가요? 왜 그랬어? 호비가 자 아래 이거 그거 아니에요? 지민이 까마귀 소리 내는 거 호비가 흉내내는 장면 아니야 그거 나 제대로 따라서 까 땡 진 그렇듯한데 호비가 누구한테 간식 달라고 아 애교 부릴 때? 아 근데 이게 답이 어려우니까 저번 때 이거 아 뭐야 아 정국 죽은 왜 웃어 그거 프라이팬 놀이 아 네? 아, 갑자기 진 제이홉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하는데 아니지 잘못됐어 제이홉 그 뭐냐 토끼 모자를 쓰고 그래 후레팬지 그래,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아니래 리액션 아니에요? 왜요? 맞았어? 비슷한데요? 비슷하다 비슷해 아직 정답은 아니야? 네, 네 비슷해요 토끼 모자 맞아?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자 정국 뭐가 빠졌어 제가 호비 형한테 막말을 했는데 호비 형이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냈어. 아 진! 예! 답을 거의 말해줬는데? 그럼 누구를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뭐라 했는지를 맞춰야지. 뭐라 했는지 호비가 하다가 틀렸는데? 예. 누군지 맞춰야 돼. 누군지도 맞춰야 돼? 찍어야지. 찍신이 낫지 않아? 일단 뭐라 했는지부터 얘기해. 찍신이 낫지 않을까요? 6분의 1이에요. RM이! 예 제가? 땡! 오케이. 땡! 오케이. 자 정국 뭐라 했어? 뭐라 했어? 정국! 아니 자 뭐라 했어? 아니야 일단 땡이야. 멤버부터 맞추자. 내가? 땡. 내가 너보다 틀렸어. 진! 지민! 네? 네. 슈가가? 아니. 아, 제이홉. 아, 아래. 내가 아닌가 봐. 아, 그래? 슈가 아니야? 아래. 네. 진영이
맞아? 무슨 표정이지? 아니, 아 이거 예상이 안 돼서 더 어렵다. 호비랑 레빗을 합쳐서 호빗이라고 했나? 진영은 맞아요. 진! 호비가 틀렸을 때 내가 호비한테 많이 실망스러운데? 어 약간 그런 건데 이거를 조금 이거? 이걸 갖다 힌트야. 지민 게임에 틀리면은 뭘 해야 돼요 그때? 그 뭐지 저희가 틀리면 이제 모자 벗어놔야 되는데 그렇죠 형이 이제 계속 쓰고 있었던 그렇죠 그래서 진이 뭐라 한 거야? 진이 뭐라 해가지고 그렇죠 진이 뭐라고 했냐고 부척한다고 아니 뭐라고 모자를 했어요. 벗어놨어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봐봐요 그래서 호석이 형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아아 간 거죠 그냥 정답이에요 아 맞아요? 어. 네 진짜 축하합니다 호석이 형 빼야죠 야! 두 명인데 아니 하나씩 기회를 아 근데 이거 어렵다 되게 아나 이거 나랑 안 맞는 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우리 새로운 그래. 그림 아니야 이런 것도? 그래 태양해 하나 그러면 재밌다 아, 전 이 이후로 절대 반장 뭐 이런 거 안 할 거야 자 이제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다음 문제 성장 들어가고요 Let's go 세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지금 굉장히 편해 보이네요 진! 사이렌 사이렌 아! 아래! 아니 다 MC가 말했어요 뭐 뭐라고요? 누가 어느 편에서 이 소리를 내었을까요? 아 누가 내 소리 이거 내 소리예요 이거 내 입으로 사이렌 아니야 이거? 누가 이거 성대모사는 되겠는데? 성공! 진! 진 했잖아요 그 파랑마을 편에서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람 불러모으는 소리 땡 성.. 아 성대모사 아래 그 그거 돼지꼴 편 그거 정곡 돼지꼴 짜는 편 있잖아요 방탄 뭐뭐 회편 자 정곡 야유 아 정곡 야유 달려라 야유 방탄 야유 회편 어 그죠 야유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없었는데 노래 그 마이크 대고 우 한 소리 아닐까 어 그죠 아, 정국 씨 사람 목소리 정답이에요 어 정답 네 아니죠 맞잖아요 맞아요 자 잠깐 정국이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좀 도와줘야겠다. 그 자기가 노래 형경 MC를 좋아하시는 자 서버님입니다. 자 자기가 야유의 편에서 노래를 부를 때 냈던 사이렌 소리. 근데 이거는 뭐 쉽지 않잖아요. 정국이가 아니에요. 어. 땡. 정답. 아니 뭐 정답. 정국이 말고. 정답 진. 난가? 진. 아니 그 야유의 편에서 아, 네. 노래를 부르는데 남준이가 사이렌 소리 냈어요. 정답. 맞아요? 그거 안 되다 진짜. 제가 이런 소리, 제가 이런 소리였어요? 정국이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 전우상 소리를 같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난 맞추면서도 모르겠어. 여행을 떠나! 여행을 떠나 요의 애드립이었어. 이거 여행을 떠나 요! 이거였어. 야, 형 대박이다. 잘하는데. 어, 이거 대박. 이거 맞추는 게 대박이다. 이것도.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아깝다. 자, 들려주세요. 나 울었어 슈가입니다 아 슈가 아, 슈가 울었던 거 슈가 네. 바이킹을 아, 맞아, 타고 바이킹이야. 무서워서 운 슈가 정답 맞아 와 대박이다 아, 자기 것 잘 본인한테 잠깐. 너무 유리하다 와, 아니 이거 저는 와 이거 주시고 슈가 형 나 울었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아니 나 이거요 정국이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정국 뭐 달라고 한 거 정국 저 정국 뭐 억울했을 때 나온 소린데 자 정국 파랑마을 편에서 그 작은 박스를 내 경찰서에서 발견했었는데 그걸 내가 착각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 저 경찰서에서 봤다고 맞아요 와 정답 와. 아니 이거 진짜 본인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완전 너무하네 아니 이거는 본인이어도 맞추는 거 같은데 아니 난 그거라고 생각했어 야유의 편에서 아이스크림 고를 때 아니 난 이거예요 아니, 자 지금 RM 제이홉 씨가 0점입니다 분발하세요 너랑 나만 0점이냐? 아, 자 들려주세요 구사지 않아요? 구사지 같이 벌칙 가나요 오늘? 구사지 먼저 정답 말할 찬스 여보세요? 누구야 다시 한 번 여보세요? 비! 아 진! 안 돼요 구사지 먼저 제이홉 김태형 군이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 어디 편이세요? 어디 편이요? 누가 전화를 거는지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시민 방탄소년단 버터플라이 미미에서 남준이 형 찾을 때 여보세요 너무 예쁘다 형 아 슈가 엑스맨 지명 전화 받는 소리 아니에요 틀렸어요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여보세요? 진! 누군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엽냐? 방탈출 게임을 하는데 힌트를 알려달라고 여보세요를 와! 와 맞네 정답 와 대박이다 슈가! 슈가! 누군지 얘기 안 했대 슈가! 슈가! 누군지 얘기 안 했잖아 슈가! 비라고 했잖아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먼저 얘기해
했냐? 방탈출 게임을 하는데 힌트를 알려달라고 여보세요를 와! 와 맞네 B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팩트죠? 김태형 군이 방탈출 편에서 아 잠깐만 이거 윤경 이 먼저였는데 힌트를 물어볼 때 내는 소리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왜 그걸 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 그거 당신 네가 MC잖아 당신 MC예요 B형 이럴 때 자! 자! 슈가! 슈가! 자! 자! 슈가! 자 방탈출 할 때입니다 태형 군이 힌트를 물어보기 위해서 저는 수화기를 들고 이제 이야기 하는 장면 정답 야. 자, 자 여덟 번째 그... 소리 들려주세요 네.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지엔! 어, 지민인데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아, 누가 지엔! 누구한테? 누가 지엔! 학교 편이세요? 지엔이 계속 이야 학교 편? 지엔 지민이가 정국이에게 먹기만 해봐라 땡 RM! 지민! 아니 RM 지민이가 윤기 형이 맞는 거 진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너무 쉬운데? 뭐라고 했어요 근데? 지민이가 윤기 형이 바로 바꿔버리죠? 바로 패드전환 해버리죠? 바로 바꿔버리죠? 지민이가 윤기 먹기만 해봐라 아니요 제이호! 슈가 제이호 아 나 이거 알 거 같아 완벽하게 네. 알았다 네. 나 모르겠다 너 해 해도 돼요? 네 슈가 형이 우리 그 학교 편에서 우리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 했을 때 와 제가 화나서 먹기만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맞다. 먹기만 해봐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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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와 대박이다. 와, 먹기만 되게, 해봐라 했잖아요. 너희들 되게 달려라 방탄 애청자구나 지금. 근데 너무 쉬웠어. 야 빵점이야. 뭐라고요? 아 그래요? 자 이거를 편집을 자 룸을 맞추면 되겠다. 지금. 야. 일단 따라 리액션 따라. 예스. 아 역시 아 윤경한테 그런 거 같았어. 일단 리액션은 다 따라. 아홉 번째 문제 들려주세요. 오. 어 정국 대박 나 허비한테 기회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는 진짜 이건 안다 제이오 아 이거 진짜 쉽지 이거 완전히 보인다 진 제이오 오 진짜 자 끝 진 제이오 오 몇 번 했을까요 와 진짜 와 좋은데 아 진짜 아 세고 있었는데 자 다시 한 22번 땡 제이오 아, 오케이 야 청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빼자 네 빼 왜? 그럼 맞지 21번 22번 22번 맞히시죠? 네 오케이. 아니 여태 그렇게 다 했으면서 맞지 다시 가시오 아! 자 이제 자 기회 없어요 자 그래 기회 없어? 오케이 들어봅시다 아 듣자 아 아니야 안 들어줘 안 들려준답니다 아래 13번 우리 땡 정국 35번 아래 진! 미아래야? 갑자기 미아래야? 대단하다 자 그럼 한번 야 한 번씩 해 너 몇 점이야? 자, 한 번씩 해? 저 0점이요 0점? 이거 3점 예. 2점 예. 그러면 당연히 후기 형 우승해야겠네 제일 마지막이야 뭔 소리야 아니, 내가 마지막이야 해야지 아니 내가 아니 무슨 논리야 아니 무슨 논리 없다 아닌데 아니 이 형 너무 모래 잘하네 자 선생님 좀 페널티 좀 주세요 이 형 자 빨리 해봐 자 오! 오! 네, 오! 진영아 거기서 오! 동작 형 슈가글라이더 아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 야 슈가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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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이거 안전해 보인다 야! 오 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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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업! 업 14번 업! 하시죠 정답 26번 아래 26번 아래 자 이제 남았나 왔나? 야, 이건 다 이거 입에 그 떠먹이 좋다 진짜 이거는 딱 중간쯤일 것 같은데 야구야? 잠깐만 20번? 20번 위 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봤어 듣지도 않고 21번 아니야 정답 와 이거는 진짜 점수 주겠지 진짜 솔직히 내가 호석이 형이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입먹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호석이 형이 나를 스물까지만 봤나? 이렇게 하고 눈을 돌리는 거야 야구야? 잠깐만 20번? 그래? 그래. 아 진짜 호바 괜찮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인정 이기고 달방 지나간 것은 자 열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 지영 오지 마 진영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진영 오지 마 난데 자 이 소리는 달방 어느 편 다시 한 번 들려내서의 소리일까요 나 지영 오지 마 진영 뭐야? 나 드루와로 들려 드루와 진영 오지 마 진영 오지 마로 나는 아 진짜 오지 마로 들리는데 아 진짜 오지 마 아
씨야 오지마 씨야 오지마 어느 편 어느 장면만 맞추면 진! 그치. 진! 좀비 편 아 아니 땡 어느 편 좀비 그것도 우리 먼저 맞춘 게임 아니에요 아니 그 에버랜드 진! 롭더월드 편 자 파랑마을 편이에요 오지마 아 진! 진! 아, 진짜 모르겠다. 아, 뭔 상황인지 알겠는데. 자라, 진자라. 형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아래! 자, 정국! 아래! 자기 형부터 해. 오케이. 파랑마을 편에서 힌트를 보고 있는데 누가 오고 있는 장면. 아니야, 근데 누군지 맞죠? 아니, 그거지 않아. 아, 그럼 너 재량으로 해. 저건 뭐? 근데 약간 답이 애매하네. 자! 아래! 제가, 아, 그래. 없는데 있는 척 하려고 땡. 상대편한테 페이크 치는 장면 아니에요? 땡. 진! 나 오늘 장면이 정확히 기억났어 형 너무 횟수로 계속 정답을 외치시는 거 원래 그런 게임 아닙니까? 순발력 게임이야 MC 대기 아 너 소리에 너무 약하다 아, 파랑마을 편에서 네? 내가 힌트를 보는데 누가 와 정국 이거 내가 누군지도 맞출 수 있어 누군지 모르겠어 자 누군지 맞출 수 있어 파랑마을 편에서 네? 지민이 형이 지민이 형 지민이 형이 오고 있는데 네 오지 말라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 왜 오지 말라고 해요? 의심이 가니까 아 나 이제 알고 아, 근데 뭘 했는데 지민이가 힌트를 찾고 있었죠 지민! 힌트 찾고 있는 지민 와중? 찾고 있었는데 그걸 찾았어 못 찾았어 지민! 지민! 아니, 잠깐 밖에서 못 가고 지민! 찾았어 못 찾았어 그만 얘기하면 돼 지민! 2분의 1 확률 찾았어! 지민! 정답! 어. 와 자 집 최종 스코어 몇 점이죠 이거? 엄마 이 불공정한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여러분의 사기를 올려 드리기 위해서 사기 벌칙을 말씀을 드리고 2라운드는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자, 벌칙은 나만 아닌데요. 런던 야외에서 무언가를 하기입니다. 와, 설마 드라군 이런 거 아니야? 드라군 돌아서 지금 이러면서 런던 브릿지 건너기. 와, 쏜. 와, 아이 드라군. 야 그래도 진짜 웸블리 공연 끝나고 런던에서 그러고 있으면 잡지 못했다 야 다른 편으로 뉴스 나오겠다 야. 이번에 9시 야, 뉴스로 나오겠다 그래야 벌칙이지 드라곤 하면서 에어 하는 거 아니야 에어 호텔 나가자마자 쏘았어 뭐뺀 각이야 이런 거 아니야? 나머지 멤버들 와 이거 왜 컨텐츠 보내주는 거야?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했어 자 2라운드 게임은 번역 노래 맞추기 게임입니다 무슨 노래? 번역? 번역 첫 번째 문제 영어 발음입니다. 영어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분위기가 유리하네 이거는. 아니야 이거 영어 발음이 상관없다니까. 들어봐요. Dalio Dalio Nega Baleo Nega Saki. 아 예요. 어 내가 사키. 나 나가사키 뭐라고? 나 나가사키. 아 이거 알겠는데. 아 정확하게 나누니까 어느 건지 알겠는데. 나도 알겠는데. 제이요 고민보다 고. 응 맞아. 네? 달려 달려. 하루아침에 슈가야 슈가 달려 하루아침에 모두 탕진 아니 아니야 뭐. 아니지 달려 하루아침에 전부 탕진 아, 들어보자 다시 들어보자 지민 사치인데 사치 달려가 아니라 달러 아니에요? 땡! 아 근데 아까워요 말해 달려 내가 베레오 내가 사키 말해 달러 내가 뭐? 벌어 내가 사치 달러예요 달려 지민! 저 지민! 저 하고 있잖아 달려요? 달려 진짜? 달려 솔직히 진짜? 달러 이 정도 달러 땡 정국! You know what? 나가사키 You know what? 달러 지민! 난 달러 죽으면 버틸 때까지 자 제오 제오 시작하니까 제오 달러 내가 벌어 내가 사지 지민 달러요 달려 달려 달려라 방탄이야 달려요 달러요 맞네 지민 아니요 달려 땡 맞아 아 맞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달려라고 했다가 달려 내가 벌어 내가 사지 정답 아아 맞네 아니 뭐야 아니 형은 페이크 자 이번 문제는 베트남 발음입니다. 아 이런 식이구나. 오케이 아, 알았어. 이해 예, 했어. 이거 상관없다니까. 관행지 문 관행지 아냐? 뭐야? 관행진 아냐고요? 관행진 문 관행진 아냐? 다시 한 번만요. 관행지 문 관행지 아냐?
어 이거 너무 어렵다. 아 광내지 언냐? 이거 알아요? 광내지 광내지 광내지. 자 전곡. 자 이거 그럼 곡을 알려주면 안 돼? 이거 자매부. 어? 어떻게 알려줘? 근데 그러면 가사 알 수 있냐? 알 수 있어요? 아 한 번 더 들려주세요. 광냉지 문 광냉지 아냐? 저 니 번째네. 전곡. Please give me.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니잖아. 한글을 이렇게 바꿔봤네. 똑같네. 아. 자 음절은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어? 아 잠 다시 한 번만요. 다음 한 번만 주시.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아니야. 광냉지 문 광냉지 아냐? 해지 아냐? 몇 번 더 왔어? 아 아래. 네. 자매부. 괜찮지만 괜찮지 않아. 정답. 아, 내 파트 아니야. 내 파트 아니라니까. 괜찮지만 어, 괜찮지 파트야? 않아. 이거 어디지? 형 파트잖아. 아, 형 파트네. 니도 불렀잖아 거기에. 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 아 우리 노래잖아. 아, 괜찮지만 괜찮지 않아 이건데. 관능지 문 관능지 않아 이렇게 돼. 야 이거 내가 하겠다 느낌이. 괜찮지 않아 이거구나. 아, 자, 와 이거 왜 되게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번 문제는 그리스 발음입니다. 아 그리스까지 가서? 지히날 나간가 볼요 샤오 예언엔 말. 뭐라는? 아니 와 이거 진짜? 아 참 이거 곡은 알려줘야 돼 이거. 그러니까 곡 알 것 같아. 이게 뭔지 알 곡 마이크 드랍이야. 마이크 드랍이야? 아 형 자꾸 막 가는 척. 야 다. 뭐야 콩 웃겨라. 에어플레인 파트 2. 에어플레인 파트 2? 한 번 자 에어플레인 파트 2고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랩 같아. 랩 어. 아! 지히날 나간가. 정말! 예언엔 말. 이거는 지민이 형 곡입니다. 지친날 누군가 불러 세워가네 말. 정답. 와. 야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보자. 지친날 나간가 불려 샤워 예언엔 말. 지친날 걔네 불러 세워가네. 이것이 우리 노래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 노래 맞냐고요? 맞냐? 보냈습니다. 자, 가시죠. 이번 문제는 영어 발음입니다. 영어 쉽지. 영어 쉽지. 영어가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준다. Now we got Jale and Ian in a Neo Yasio.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안녕하세요? 누가 안정을 준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아니요? Now we got Jale and Ian in a Neo Yasio. 나위가 뭔데 나위가? 134340. 이거 내가 봤잖아. 네, 처음에 나이라고 했어요. 나이. 나이. 아, 알겠다. 아, 그거네. 슈가 파트네. 내 파트 이런 게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 내 나이 뭐 무시기 무시기 뭐. 내 나이가 내 나이 23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딱 이거야. 나이 그 사나였어. 오케이 제이홉이다. 설마 내 파트냐? 제이홉. 어, 제이홉인가? 안개 너머에 여전히 미소 띠날 지켜봐 지금부터 너도 나오는 불길치 내게도 현실. 너무 이러고 나이 그 사나였어. 아 미안하다. 이거 미안해. 이거 랩무는 안해. 나의 계절은 언제나 너였어. 정답. 아! 나의 계절은 언제나 너였어. 아 랩 파트야? 나의 계절은 언제나 너였어. 야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랩무는 파트야. 네. 맞아 어려운. 여러분 저는 0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케이 오늘 들어보는 독일 발음입니다. 독일 진짜 어려울 거야. 독일 어려울 거야. 울렌 퓨영 힌지언 게이트 온 고실 보이면 네오 모델로이지. 노래는요? 데인저입니다. 데인저.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곡.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곡. 전곡의 전곡 파트입니다. 오늘 평, 행, 성 같은 곳을 보지만은 다르지. 와. 예스. 어, 야. 남다르지야, 너무 다르지야. 너무 다르지인데 너무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살 모르겠냐? 이번에는 스페인 발음입니다. 와. 나네올 미데오 지게오메 온 미갈리오 헤언. 미갈리오? 갈릴레오라. 여러분 이거는 민지입니다. 민지요? 네. 진. 스페스 와 이 형은 진짜. 일단 던지고 보는 거지. 맞아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우리. 나네 올미데요 지게오메 온미자갈리오 헤언. 슈가. 오. 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고 숨을 고스모 더더욱 없어. 네. 되게 자신감. 괜찮아요? 네. 내가 맞춘 줄 알았잖아. 되게 비슷했다. 아니 너무 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보면 이러지. 자. 포어시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나네 올미데오 지게오메 온미자갈리오 헤언. 아 슈가 민지의 슈가 파트입니다. 난 날 믿어 내 등이 아픈 건 날 거두기 위함인걸. 와 땡땡. 어? 형 오늘 좀 약간 건방져요. 왜 아니에요? 난 날 믿어 뭐 이러는데? 난 날 믿어는 맞아요. 난 날 믿어. 아 슈가 난 널 믿어 지금은 미약할지언정. 끝이.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중국 발음입니다. 와 중국 발음이다. 아 중국 나왔습니다. 이제 랩 그만 나와야 되는데. 많이 맞췄네.
在甘宁五比特奥杰拉多秋昌比特奥杰拉多怎么样哎呦这是中国的没事怎么样我现在中国的一个叫什么叫什么이거공맞추면안곡알려주면안돼요이거는한번만더들어볼게요사비부분이라서在甘宁五比特奥杰拉多秋昌比特奥杰拉多잘났어잘났어알겠다천국알겠다라고했어요형은아니형이0점인이유가자꾸고민하잖아요고민보다고잖아아안해자종국종국안해안해안해나안맞췄어빨리해빨리해종국 이거위협불려면파트2야조용히해봐안해안해 확실히합니다팔도광산서울강원부터경사도와서울강원부터경상도충청도부터전라도와전라도맞네전라도아다음문제도준비다시한번만듣는거야在甘宁五比特奥杰拉多秋昌比特奥杰拉多아충청比特이거구나저울뻔아부터가여러분이번문제도중국발음입니다布南阿吉多内奥莱尔波吉莫肖南布吉가나오는데布吉한번만더들려주시면안돼요 MC 가자오케이布南阿吉多内奥莱尔波吉莫肖南肖南아정국정국아시간시간시간드디어한분들왔어드디어오오오잠시만다시말해봐아이건듣는거아니야이거몇초야다음부터 MC 입니다하나둘셋하나둘셋이거